자, 21.6초 후에 어느 팀의 감독이 마지막 우승을 지을 수 있을지. 자, 그레이프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퍼스터 뒤쪽에서 쳤어요. 아, 유파울이에요. 유파울이에요. 공을 치지 못했고요. 지금은 뒤에서 파울을 했기 때문에 예. 이거는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맞고요. 이번 시즌부터는 그렇습니다. 이 상황에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불립니다. 맞아요. 96-94. 오늘 그레이는 100% 자유투 성공입니다. 또 들어가요. 다시 공격권을 이어가게 되는 창원 LG. 여기서 남은 시간 19.1초. 파울을 하려면 잘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자, 지금으로서는 LG가 유리한 것은 좀 사실하니까요. 그렇죠. 예. 자, 공을 쳐야 돼요. 그레이. 드리블에는 자신 있는 그레이 선수입니다. 자, 게임 클럭과 샷 클럭은 3초 차이. 크로스오버 위에 돌파 직전. 더블 클러치. 그레이 먼저 캡정규. 외곽을 뺐어요. 4초, 3초. 샷 클럭 발레이션. 남은 시간 3.4초. 석점차. 아니, 그러면 시간은 다 잘 쓰긴 했는데 점수가 안 났어요. DB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죠. 예. 한 번에 놓쳤어요. 3초, 2초, 1초 쏩니다. 퍼스트. 그레이의 퍼스트의 버저비터. 이 경기는 연장으로 갑니다. 과거 같았으면 파울로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. 2점 네. 자유투를 주기 위해서.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되는 거죠. 더 재밌어진 겁니다. 야, 버스터의 버저비터 석점.